안녕하세요. 혹시 시킬 거예요? 설명도 안 돼요. 혹시 뭐, 내 머릿속에 잠시 들었던 생각을 그냥 이야기해. 너무 적는데 시간을 안 들었으면 나, 오, 윤민호 외수 자세 제일 적극적으로 쓰고 있잖아. 민호의 꿈은 뭐였죠? 꿈은 또 다음 주 자기 있는 친구? 나는 같이 같은 상황에서 아니면 흥이 높고 계속 불러낼 수 있어요. 선생님 입장에서 봤을 때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아기처럼 보이지 않을까요? 맞죠? 여러분들 엄마, 부모님이 봤을 때 여러분의 모습은?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또? 여섯 명, 태양이 안 와서 여섯 명밖에 없어요. 네. 그래요, 챙기세요. 자, 오정희 씨도. 김현식 친구? 벌쩍 뛰어가지고 약사가 바로 되면 좋겠죠, 맞죠? 네. 하지만 바로 되진 않아요. 네. 꾸준히 노력해야 됩니다. 네. 또, 저런 친구? 김기는 친구? 아니, 이거 하세요. 선생님이 도와줄 수 있는 게 뭔지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네. 어디? 축구. 부자 어디 날라가는 거 아니에요? 축구장에서 축구하고 네. 그래서 저는 원유팀 축구장을 감독입니다. 잠시만, 이거 아버님이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 아버님. 예, 예, 예. 도와줄 수 있는 것 같아요. 박지성 일국에서 잠시 왔을 때 가서 만나면 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 그 올림픽, 우리 그 대표팀들 왔을 때 가서 손흥민 선수 만나보고 싶다고 줄 서 있으면 가능할 것 같아요. 자, 명함 한번 보여주세요. 명함은 많이 필요하다고 알았어요. 네, 축구선수 윤민구. 공고 하나 그리고 가세요. 알겠어요? 네. 자, 명함 만들어 놓고 이걸 끝이 아니라 이 명함을 나중에 꼭 돌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네. 혹시 궁금한 거 물어보세요, 친구들. 내용이 있으신가요? 혹시 사인 받아보고 싶지 않으세요? 사인 받아보고 받아요? 난 중에 넣어야 되네요. 나의 부친이 이단 질문 정입니다. 손흥민이 참 축구공도 만져본 것 같다 했죠? 네. 손흥민이 참 축구공도 많은데요.
있어요? 지문이 왔습니다요. 그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친구 시키세요. 지금 상황에서 세 명이 시키면 세 명이 원만 걸. 그러니까 친구들끼리 서로 한 거예요. 지금. 지금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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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세요. 네. 저 이렇게 내주세요. 오, 화면이 삐뚤어졌어요. 좀 이렇게 놓고 하세요. 미안하지만 지금 화면 백상이 안 돼요. 내가 좋아하는 가수는 누구예요? 선생님 잘 모르실건데요. 나한테라고 무시해요? 여기한테 뒤처지지 않으려고 최신가요? 맨날 들어요. 2019년에 나온. 네, 네, 얘기해보세요. 이름이 Tomorrow by Together. 네? 그건 괜찮아요. 그런 가수도 있어요? 모릅니다. 네. 선생님은 김강석 아니에요. 김강석 아이유까지 나가요. 네, 좋습니다. 제주도 가기? 누구랑? 먼저 가야죠. 누구랑 가요? 그래요? 엄마는 따로 가요. 엄마는 따로 가야 돼요? 네. 대부분 가보기. 그분은 밥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엄마랑 서울에 가서. 알았어요? 네. 네. 꼭 명함 한번 보여주세요. 조금만 더 당기고. 머리가 없어요. 세가 정도. 한사 김진희? 네. 오, 좋습니다. 나중에 꼭 판사가 되어가지고 공정한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김진희 판사가 되길 바랍니다. 자, 박수 한번 주세요. 빨리 오세요, 빨리. 지금 시간이 다 해가지고 미안하지만 네, 바로 말하고 안 적었죠? 바로 발표 한번 해주세요. 네, 미안합니다. 시간이 다 됐어요. 버킷리스트! 버킷리스트 첫 번째! 잠시만요. 그럼 타기가 뭐예요? 중학생이 되기 전에 형이랑 같이 버스 타고요? 네. 아, 그래요? 한 번도 안 왔어요? 한 번도 안 왔어요? 아니요, 2021년. 2년에? 네. 그거 자동으로 이루어질 것 같은데요? 네. 네, 현식이 집은 동양 중에 할 수 있어요. 네네네. 또요? 멀리 있는 멋진 곳에서 얘기랑 같이 사진 찍고 있습니다. 멀리 있는 멋진 곳? 네. 예를 든다면? 서울. 서울 중에서도 어디? 한국에 있습니다. 이안도 있고, 인천도 있고. 롯데타워? 경복궁?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또요. 뭐요? 약 만들기. 약 만들기? 약 먹는 지금은 만들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약사가 비워서 만들어야지. 지금 만들면 안 돼요. 연습상황 뭘 해보는 건 괜찮아. 절대 그거 먹으면 안 돼요. 근데 진짜 물탑이 있잖아요. 그 집에 약간 해가지고. 아니요, 집에 있는 약 갖다가 절대 하지 마세요. 큰일 나요. 네네. 또요. 네, 좋습니다. 네. 나중에 꼭 약사가 되어가지고 아픈 사람들을 꼭 치료해줄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약사가 되길 바랍니다. 자, 전체 촬영. 자, 오늘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계속해서 아마 이야기 때 오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계속 우리 이야기 때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앞으로도 계속 쓰이면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계속해서 진지하게 여러분들의 앞으로 미래
안녕.